안녕하세요. 오늘은 지프 글래디에이터 차량의 어라운드뷰 시공권입니다. 자, 이렇게 전방 그릴에 멋지게 전방 카메라 적용했고요. 사이드 카메라 이렇게 멋지게 넣었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순정 라인에다가 완벽하게 적용해 드렸고요. 자, 작업이 끝나면 순정 화면에서 어라운드뷰 화면으로 전환할 때 핸들 버튼 밑에 있는 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어라운드뷰 화면이 보입니다. 수치로 조작을 하고요. 순정.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 화면입니다. 하여튼 너무 좋습니다. 3D, 2D 어라운드 뷰 화면입니다. 자, 터치로 조작을 하죠. 지프 글래디에이트 3D 차량 이미지 적용해 드렸고요. 조작은 터치로 이렇게 합니다. 완벽합니다. 정말 주변 이렇게 저렇게 다 돌려보고 확인할 수 있고요. 항상 위험하기 때문에 주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이건 깜빡이 연동 화면입니다. 자, 카존 어라운드뷰 시즌 3 2D 어라운드뷰 화면 한번 보세요. 이제 사진 다양하게 올려드릴게요. 조작은 터치예요. 자, 터치로 좌측 우측 후면부 화면이에요. 좁은 길 들어갈 때, 주차할 때 이렇게 눌러서 좌우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 파노라마 뷰 180도 화각입니다. 이거는 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 화면 터치로 다 이렇게 조작해 본 거고요. 화질 너무 좋습니다. 자, 깜빡이 연동 어라운드뷰 화면이에요. 깜빡이를 켰을 때 사각지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후방 카메라, 주차, 파스라인 다 지원 가능하고요. 자,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 영상입니다. 후진기어 넣으면은 후방 카메라 이렇게 나오고요. 뭐 물론 전 후방 파스 다 지원 가능하고요. 전방 또한 이렇게 나오고요. 하, 화질 너무 좋다. 정말 돌아버릴 정도로 좋습니다. 정말 여러분. 자, 순정 화면에서 어라운드 화면으로 전환합니다. 그러면 어라운드 화면 나오고 또 깜빡이 연동하면은 깜빡이 연동까지 다 가능하고 사각지대까지 다 보여줍니다. 정말 화질 좋습니다, 여러분. 글래디에이터 차량에 카존 어라운드 패키지 시공하면 이렇게 165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꼭 어라운드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국산 꼭 시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